할렐루야! 치약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고혜선 전도사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찾아왔어요. 후끈후끈 뜨거운 날씨만큼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마음도 후끈후끈한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두 눈 꼭 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찬송받으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 아멘.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9장 15절에서 16절만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버리고 채워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청소 가전제품이나 청소용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에만 콕 박혀있다는 신조어 집콕과 스스로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셀프 청소족을 합쳐 집콕 셀프 청소족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해요. 이처럼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온 가족이 직접 집 청소를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 프로그램에서도 정리하고 청소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 전도사님도 TV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매우 인상 깊었어요. 정리의 고수들이 나와서 정리의 비결을 공유하고 전수하는데요. 정리하기 전에는 집이 정말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집이었지만 정리의 고수들을 만나고 나면 정말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새롭게 알게 된 정리의 고수 비결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버릴 것은 버리고 있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놓는 것이 고수의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버릴 것은 버리고 놓아야 할 것은 놓는 정리의 고수가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25세에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어서 남유다 13번째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의 통치를 이어받은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빠진 남유다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이전에 아버지 아하스 왕은 다메섹 우상과 제단을 성전에 세우고 제사하며 성전 안에 놓인 기구들을 파괴하고 심지어 성전문을 닫기도 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하스 왕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의 반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이처럼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과 그동안 무너졌던 제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정리를 잘해서 인정받은 왕이었죠. 단지 물건의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급한지를 알고 행동으로 옮긴 왕이었지요. 히스기야는 그동안 성전문이 닫혔다는 것에 안타까워 왕이 되고 제일 먼저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고치고 무너졌던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어요. 자신을 최고의 관심사로 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히스기야에게는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한 분이었지요.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동안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 안의 우상과 온갖 더러운 것을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힘썼지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은 16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다시 찾아서 채워야 할 것들은 찾아서 채웠어요.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그동안 유다를 향해 돌아오길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 정리를 마치자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를 각각 7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며 죄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것을 약속했지요.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물며 기쁨으로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마음을 드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버려야 해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 안과 밖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우상들을 버렸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상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뭐.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생각만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죄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짓는 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신박한 정리 프로그램에서 정리의 고수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쓸모없는 물건을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었어요. 버릴 것은 버려야 집안 정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더러운 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둘째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 안과 밖에 더러운 우상을 버렸다고 성전 정리를 끝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으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성전 기구들로 채워놓았지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다시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꼭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했던 아하스가 아니라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치약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버려야 해요. 욕하고 미워하고 아무렇지 않게 짜증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의 더러운 것을 버렸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히스기야는 버리고 채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치약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세우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앞장섰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죄는 버리는 지혜로운 치약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며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